전산실에서 흔히 EPS실에서 스위치 오브 용으로 자주 쓰는 UPS 장비예요. 이건 1kW, 1kW고 UPS 쓸때뭐 컴퓨터도 써도 상관없고 뭐저 같은 경우는 스위치 오브 이런 쪽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안에 납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납배터리가 들어있어갖고 우리 차량처럼 완전 완방을 쓰게 되면은 이 배터리 수명이 완전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50% 정도 썼을 때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뭐 수치는 정확하게 차이가 있지만 제가 오늘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것은 이게 얼마 전에 정전이 되면서 여기 있는 납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UPS 장비입니다. 제가 볼트를 지금 제거해놨습니다. 볼트를 제거했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를 볼수 있어요. 자, 이 배터리가 3개가 들어있는데 이걸 분리하려면 우선 이 타이머도 끊어줘야 될것 같아요. 타이머 끊었고 그 다음에 이 볼트 3개가 있는데 이 볼트 3개를 분리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방전된 배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거 살짝 들어서 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이 스티커를 이 충격과 스펀지로 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고여서 이거를 지금 뜯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제거를 했고요. 지금 밑에 보면 지금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 먼저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자,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 앞쪽 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쪽을 제가 이렇게 플러스 쪽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작업 먼저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이쪽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교체할 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여유있게 돌리면 여기에도 선로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놓은 상황에서 교체할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선로는 이제 연결을 지금 안 시키는 이유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빼고 하나씩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방법은
뺀거 그대로 꽂아주면 돼요. 근데 잘안 빠지네. 얘도 빼고 꽂고 여기 빼고 꽂고 지금 다쓴 거는 치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쪽 거 이것도 빼고 빼고 동일하게 이것도 꽂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도 꽂고 자 이것도 분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자, 이 상태가 처음에 있던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꽂는 건데, 지금 여기에 꽂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을 먼저 꽂아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배터리를 봤더니 직렬 구조로 연결하는데 더 높은 전압이 나오기 위해서 직렬 구조로 자, 이 상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상태를 해서 살짝 걸어서 지금 다 됐는데 원래 있던 게 이렇게 스펀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스펀지로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여기도 스펀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조이겠습니다. 지금 이 스펀지 테이프가 없어서 요것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드립을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최초에 여기 보게 되면 타일을 묶고 있었는데, 이 타일을 제가 묶겠습니다. 다시 이 선료가 흔들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UPS 배터리 방전된 걸 교체를 완료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하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10분 이내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 좀 많이 나오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조심할 거는 맨 처음에 마이너스 걸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터리를 교체하고 맨 후에 마이너스를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상 맞췄고 이제 제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전기를 꽂았고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켜진 거는 배터리 켜져 있는 상태고요. 뒤에 지금 전기를 켰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끊기게 되면은 삑삑 소리면서 알람 울리는데, 지금 현재 교류 전기가 들어와 있고 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경우는 자 바이패스로 전환되게 되면 여기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데,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면은 지금 자, 이 밑에 보면은 배터리 칸이 있는데요. 이게 다 지워지면서 그 다음에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상태가 지금 바이패스 했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다시 평상시 온으로. 이상 UPS 배터리 교체를 완료했고요. 이거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배터리는 작업할 때 마이너스를 하고 쇼트 안 나게 안전하게 위해서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UPS 배터리 교체를 마치겠습니다.